이제 남들이 딸기를 하니까 저도 따라 이제 했는데 여기는 해발도 높고 또 이제 일조 시간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딸기 농사를 짓다가는 쫄딱 망했죠, 실제로. 어머나. 그래가지고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곤달비 곰치를 하고 또 이제 이 삼총사를 재배하게 되었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딸기를 하지 마시고 이 삼총사를 하셨으면 됐을 것 같은데 왜 그러셨어요? 제가 그런 걸다 아는 것 같았으면은 네. 제가 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겠죠. 그러나 참 농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남이 해서 잘 된다고 이렇게 해서 따라가면은 굉장히 아, 할 맞아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얘기는 그렇지. 네. 생명력이 강해 언땅도 뚫고 올라온다는 봄나물 삼총사. 3월 중순이 되면 맛도 영양도 한층 좋아지는데요. 나물을 따는 내내 쌉싸래한 향이 제 코끝을 요 자극하더라고요. 삼총사 중에서 먹어보면은 쌉싸름한 그 맛이 있습니다. 쌉싸름한. 네, 그것이 우리에게 식욕을 돋구어주는 성분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네. 고기를 먹어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식욕이 당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허열, 또 천식, 가래, 항암,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좋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요. 그러면 아버님 이거 지금 생으로 먹어도 돼요? 아, 먹어도 되죠. 네. 좋습니다. 좋은데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더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아이고, 근데. 진짜로 네, 저는 서둘러 숙제 검사를 맡으러 가는 길. 아까와 달리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죠? 할머니, 제가 찾아왔어요, 이거. 아따, 야무지게 잘 찾아왔네. 그래요? 머리에 버럼 물들이고, 맞죠? 다음에 몸은 가느다라고. 그리고 따로따로 살고. 이거 맞죠? 맞게 잘 찾아왔네. 아, 진짜요? 다행이네요. 그래, 입맛도 꼭 맛있는 게 해줄게. 감사합니다. 봄비 맞으며 힘들게 찾아낸 봄나물 삼총사. 드디어 맛볼 생각에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삼총사 중 쓴맛이 강한 머위는 특별히 손질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머위는 삶는 방법이 있어요, 따로?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데쳐가지고 한번 헹궈가지고 꼭 짜가지고 밥을 싸 먹으면 이게 쓴맛이 조금 가시면서 맛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나물 해먹고 하는 거예요? 네, 나물도 무쳐 먹고 뭐 돼지고기에 삼겹살 그런 것도 싸 먹으면 미세먼지 그런 것도 해결되고 네. 입맛도 돋아지고 3월달이 최적기예요. 데칠 필요가 없는 곤달비는 삶은 오징어와 도라지, 무와 같이 초고추장에 양념하는데요. 통깨로 마무리하면 겉절이 완성. 살짝 데쳐 쓴맛을 줄인 머위쌈에 참기름으로 조물조물 요리한 머위 나물무침. 그리고 쌈 채소로 그만인 곰치 생채. 오래 두고 먹고 싶을 땐 장아찌로 담가보세요. 마지막으로 쌈